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선 6개 시군에서 1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오늘도 외국인 노동자 7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감염자만 50명을 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강릉시는 거듭적인 검사를 거듭 요청했고 강원도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7명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어제 강릉에서만 2,7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강릉 지역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는 이달 1일 1명을 시작으로 그제 6명, 어제 43명 등 57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외국인 밀집 지역과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 추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음성을 받았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3일에 한 번 또는 주 1회 이상 구터미널 장소에서 선별 진료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자체 운영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이 잠정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 오죽헌 등 관광시설도 실외 관람시설만 운영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이달 21일까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 경향이 큰 외국인 노동자 감염 차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추진됩니다. 법무부와 고용부, 여가부, 농식품 등 관련 부처는 소감 분야에 대한 강원도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하여 주시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당분간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